네,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 곳곳의 해수욕장과 물놀이장에는 피서객들의 발길로 북적였습니다. 최선기 기자입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넘실대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뱃놀이를 하며 더위를 쫓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에 해수욕장엔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여수에 내려오니까 일단 바다도 시원하고 그리고 일단 뭐 자연 풍광이 너무 좋고 짜릿한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면 어느새 더위도 저만치 달아납니다. 시원한 옷차림을 한 어린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달랬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물놀이장도 시원한 여름을 보내려는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나오니까 바람도 불고 시원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놀다 보니까 이게 시원해서 좋고 이제 친구들하고 더 친해진 것 같아서 더 좋아요. 곡성과 구례는 38.3도까지 치솟았고 대부분 지역에서 36도를 웃돌았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행렬은 다음 주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